이름이 특이하죠. 중계할 때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예전에 마리텔에서 축구선수 시바사키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평소에 그 만칼로리 챌린지를 꾸준하게 해온 몸. 펀치 들어갑니다. 다운되는 새끼네. 오늘은 일본의 히데키 새끼네 대 미국의 로케 마르티네즈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일본의 히데키 새끼네, 이름이 새끼네고요. 176에 120kg, 유도가 출신으로 일본 프로레슬러로 활동하고 있고, 유도, 주짓수 및 각종 그래플링 대회 참가하는 등 일본의 잔뼈가 굵은 그래플러 출신 파이터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중계할 때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예전에 마리텔에서 축구선수 시바사키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바사키 시바사키 예예 아 시바사키 슛 시바사키 그걸 못 넣네요. 별명이 슈렉입니다. 찰떡이고요. 인상이 지금 장난 아닌데, 장길에 마주치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고요. 상대 로케 마르티네즈 선수, 178에 115kg, 괌 출신 MMA 파이터로 헤비급 중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날렵하고 한방 있는 선수입니다. 로케 선수 지금 생긴 게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요. 지난주에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일하는 중고차 매매상 닮은 것 같고요. 중고차 이것저것 잘 보여주셨는데, 암튼. 새끼네 지금 웃고 있는데, 웃어도 무서운 얼굴이죠.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반어법이 있는 웃음이고요.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플라잉킥 날려봤고요, 로케. 자, 기선제압을 좀 들어가나요? 예. 자, 로케가 펀치로 몰고 있습니다. 잽. 로케 선수 펀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다시 펀치. 더블렉 들어갑니다. 자, 밀어붙이는데, 목을 잡혔고요. 지금 링으로 몰고 갔고요. 새끼네는 지금 바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로켓 다리 벌리면서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 밀고 있는데, 자, 양쪽 겨드랑이 다판 상태라 새끼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머리 때려주면서 잘 버티고 있고요. 로켓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서 던지나요? 근데 로켓 목이 지금 링에 걸렸어요. 지금 목으로 링을 잡고 있죠? 네. 빠졌고요. 계속 밀고 있는데요. 자, 안타리 걸어봤는데, 돌아서 빠졌고요. 부엌으로 새끼네 팔을 잡고 있죠? 이렇게. 네, 방어가 좋고요. 이러면 지금 새끼네 쪽이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쪽이 체력이 쭉쭉 깎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뽑으려고 해보는데, 니킥 날려오죠. 자, 니킥 조심해야 되고요. 결국 심판 양 선수 떼어놨고요. 스탠딩에서 경기 재개합니다. 자, 다시 펀치. 펀치 밀고 들어올 때 카운터 좋았고요. 다시 앞차기. 로우킥 좋습니다. 지금 상대 체중 앞발에 있을 때 로우킥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대로 상대에게 붙으면서 위기 모면합니다. 로켓. 로켓도 움직임 좋았습니다. 뒤로 빠졌으면 더 위험할 뻔했는데, 그대로 밀어붙여서 링에서 지금 붙잡고 있죠. 로켓. 돌려놨습니다. 새끼네. 자, 니킥 날리는데 지금 내장지방 갑옷이 있어서 뚫기 힘들어 보이고요. 평소에 그 만칼로리 챌린지를 꾸준하게 해온 몸으로 보입니다. 배를 보니까 머리 지금 계속 대고 있는데, 이때 머리 일주일 안 감고 경기하면 상대 격투 의지를 한풀 꺾을 수도 있죠. 본인이 답답한 거하고 가려움만 좀 참으면 상대에게 엄청난 데미지 줄수 있고요. 머리 안 감는 거 3일째가 고비인데, 3일만 넘기면 일주일은 그냥 갑니다. 예, 총각일 때 가능한 기술이고요. 결혼하면 등짝 스매싱 맞는 기술이죠. 니킥 넣어주고 있는데요. 뭐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고요. 로케 목을 잡고 있죠. 저 길로틴도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목이 1cm 이상 보여야 가능한데, 지금 목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로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들어서 지금 뽑으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죠. 새끼네 지금 헛짓만 썼고요. 다시 머리 냄새 공격으로 전환했죠. 로케 지금 고통스러워 합니다. 심판 떼어놨고요. 심판 지금 빨리 떼어놔야죠. 지금 할말 없어 죽는 줄 알았어요. 채널 돌아가요, 심판.
잽 들어왔죠. 잽이 굉장히 좋고요. 어퍼 훅 후스타 들어갑니다. 다른 독가스니킥. 자 펀치 훅 한번 걸렸고요. 자 가드 올리고 있는데 새끼네 잘 꺼내서 한번 밀고 나와봤고요. 새끼네 지금 타격에서는 지금 완전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붙을 것 같죠? 갑자기 로우키 좋았고요. 카운터 조심해야 됩니다. 펀치 들어갑니다. 다운되는 새끼네 엔딩 들어가죠. 다리 잡는데요. 킥 들어갔고요. 다시 킥 들어갑니다. 링 밖에서 파운딩 들어가고요. 자 심판 말려야죠. 새끼네 죽어요. 결국 경기 끝내는 심판. 예 새끼네 지금 큰일 날 뻔했고요. 다시 보시면은 처음 로우킥은 좋았죠. 두 번째 로우킥을 가까이서 차니까 바로 카운터 펀치 들어왔고요. 파운딩 지금 많이 맞았습니다. 다리 잡고 여기서 뒤로 빠지지 말고 더 붙었어야 되는데 빠지다가 킥 오지게 맞았고요. 두 번째 결정타 들어갔죠. 여기서 살짝 꿈나루로 갈 뻔했고요. 파운딩 들어가면서 심판 경기 말렸습니다. 로키 지금 울고 있는데요. 너무 때려서 새끼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마음이 여리죠. 일본의 그래플러 강자 히데키 새끼네를 지금 루케 선수 펀치로 제압을 했고요. 굉장히 멋있게 잘 싸웠습니다. 네 이번에 코빅 거래소에서 1 비트코인 하나 2700만원 상당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에서 코빅 거래소 가입해주시고 신한은행 계좌 연동하면 5000원 상당 비트코인을 바로 지급하고요. 핸드폰에서 티 멤버십 로그인하시고 티데이 이벤트 쿠폰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번호 복사하시고요. 코빅 앱 로그인해서 이벤트 페이지에 쿠폰 등록하면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쿠폰 등록 시 1비트코인 이벤트 자동 응모 되고요. 발표일은 7월 27일입니다. 티 멤버십에서 에이다 어플 다운로드 시 1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추가로 지급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5,000원, 에이닷 어플 다운로드 시 1만원, 총 15,000원 상당 비트코인 바로 지급되고요. 바로 현금화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2,700만원 상당 1비트코인 당첨 기회를 준 코빅 거래소 이벤트였고요. 이번 이벤트 참여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